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제2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항산화제, 산화방지제.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 외에 무슨 이게 좋으냐, 뭐가 좋으냐.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프로폴리스가 좋으냐라고 물어. 프로폴리스는 그 뭐예요? 네? 예, 여왕벌이 생산하는 특수한 물질로서 그 벌이 알을 까서 성체가 될 때까지 이게 박테리아나 병균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에 그 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들은 특수한 물질이죠. 여러분이 벌 새끼요? 그거는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대신한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왜 먹으려고 먹어요? 그렇잖아? 병균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모르겠어요.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항생제를 못 먹는 체질이다. 그러면 프로폴리스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필요도 없는데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필요 없는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필요 없는 술이 들어왔으면 그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간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꾸 먹으면 간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꿀이 몸에 좋다. 그래서 꿀을 자꾸 먹는다. 그것도 혈당을 자꾸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올라간 혈당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간에서도 부지런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분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지방에 저축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착실한 건강식을 계속하고 계신 한 항산화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서 SOD라는 물질로 생산이 되도록 돼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은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비타민 C 알약을 사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몸에 좋은 거는 이 세상에 뭐예요? 제일 흔한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내가 혹시 안 먹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연 치유
력이에요. 자연. 자연치유 력은 뭐예요? 아이, 큰일 났네. 자연 치유력. 치유력은 이게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생기 또는 생 뭐예요? 명입니다. 네. 이 생명은 결국 진선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탁 받아들이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싹 변하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활동을 해야 돼요. 유전자가 활동하려면 이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프로폴리스 먹어준다고 유전자 켜져요. 개똥쑥 먹는다고 유전자 켜져요. 산삼 100년근 5천만 원짜리 먹는다고 유전자 켜져요. 안 해요. 영적인 문제를 자꾸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뭐예요? 말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이러한 아주 평범한 뭐예요? 건강식? 그것도 과식하면 안 돼. 그래서 절제해 가면서 먹으면 모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것들, 좋은 것들을 찾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의 그 부작용으로 내가 생명에 의존하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왜? 그저 계속 뭐 물질만 찾고 있으니까. 영적인 에너지는 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 채식을 하면, 이 건강식을 하면 단백질은 충분하냐?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인데, 뭐, 그 중에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는 일들이 각각 달라. 탄수화물은 뭐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자꾸 육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은 이 건물로 하면 뭔가 하면 벽돌 이런 건축 자재입니다. 그 건축 자재 단백질은 일단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왕창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이 별 필요 없어. 왜? 지금 건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건물이다. 우리 인간도 완성된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돼 있는데, 뭐 매일매일 벽돌이 필요하겠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제 노후화돼서 그걸 또 갈아 끼워야 되고 하는 거는 에너지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이 건물이 뭐 오래 됐다고 해서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는 항상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센터에서 지출되는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용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왜 웃어요? 예? 네? 뭐가? 아, 그렇죠. 그것도. 예. 네. 그래서 음식값하고 전기, 예, 네, 뭐, 이게, 예, 네. 선풍기 돌아가야죠. 에어컨 돌아가야죠. 네, 먹고 왔다 갔다 해야죠. 네. 자, 그게 뭐, 압도적으로. 그래서, 단백질 공급은 하루에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제일 필요한,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에요. 요즘 이 탄수화물 순환 시대가 와가지고, 왜 이 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이 자꾸, 좀 확대를 받아요. 그래서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은 뭐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 희귀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그 다음에 지방이 있다면, 네. 탄수화물이 거의 70%가 돼야 돼요. 하루에 먹는 것 중에 칼로리를 치면. 단백질은 15%, 지방 15%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막 아주 강력한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 공급량, 지방 공급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그리고 최저로 탄수화물 줄인다면 60%, 20%, 2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이상 더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 15%, 15%.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이 건강식에 15%의 단백질이 들어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은 동물성 음식에서만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떠도 먹고 사는 소는 단백질 전혀 섭취 못하겠네? 그러면 그 단백질 덩어리 소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쌀. 쌀에도 단백질은 8% 내지 9%.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 이제 이게 찹쌀, 우리가 현미밥 할 때 찹쌀을 섞어서 하죠. 현미 찹쌀을. 찹쌀은 찰기가 있는데 그 찰기가 뭐 때문에 있어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맵쌀은 8, 9%고 찹쌀은 12% 정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빵을 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밀은 찰기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밀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은 약 14%. 그러니까 밀만 해도 14%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국수에다가 뭐 빵에다가 밥 먹고, 자 이제 그래도 단백질은
충분히 한 10%, 11%는 섭취가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식물성 음식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게 뭐냐? 그게 콩 종류예요. 콩 종류. 그래서 두부 하면 이 단백질이 약 한 25% 30% 두부의 경우. 그다음에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 가는 간다는 말이 콩밥 먹으러 가면 그 범죄자들이 훨씬 건강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콩하고 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면 단백질 함량이 딱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일이니 뭐 채소 이런 데도 다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소도 잘 살고 있고 염소도 잘 살고 있고 토끼도 잘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은 단백질 부족증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 이 산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아미노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겨요. 과잉 섭취하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결국 아미노산이 섭취가 더 많아요. 그 산성 물질인 아미노산 섭취가 더 많으면 우리 몸이 무슨 성이 되겠어? 산성이 돼요. 이 산성이 되면 피가 조금이라도 산성 쪽으로 가면 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뼈 속에 있는 칼슘 인성분을 녹여서 그거 참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산성 체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약화시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식을 과하게 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산성 체질이 돼서 뼈도 약해지고 이게 뭐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육식은 여러분이 정말 땡긴다면 정말 와 거기 고기가 뭐죠? 여러분 뼈 먹는 기린 봤죠? 그거는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이 인 성분의 섭취가 적으니까 기린아, 네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먹어봐라. 그래서 땡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고기가 막 꼭 먹고 싶다. 그러면 너무 많이 처먹지는 말고 기린이 뼈 먹는 만큼 뭐예요? 박수치네. 그렇게 조금씩 잡수도 돼요. 아시겠죠? 뉴스타트 하면 고기 먹는 권리가 완전히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를 하면 고기에 노예가 돼 있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고 뭐 고기 같은 거 꼭 안 먹어도 뭐예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고기는 먹으면 암이 그냥 그 다음 날로 재발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고기를 무서워하지 뭐예요? 마세요. 어떤 때 내가 필요할 때는 막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 산성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결국 이게 암모니아산으로 변합니다. 네. 암모니아산. 이게 암모니아산이 이게 간을 나쁘게 하고,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아주 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의사로서, 내과 의사로서, 이제 입원이 탁 됐는데, 환자가 입원이 됐는데, 그 환자가 이상구 의사에게 배정이 딱 됐다. 그러면 이게 뭐냐? 무슨 병으로 입원했냐? 그러면 아, 간이 나쁘구나. 또는 신장이 나쁘구나. 그러면 1번 처방이 뭐게? 예, 네, 단백질 제한. 식사 딱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 못 먹게. 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간과 콩팥에 절대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단백질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채식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불안감 떨치세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고기가 먹고 싶어요. 괜히 그 불안감을 주는 게 바로 잡신이요. 그 잡신이 고기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먹어, 당당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뇨소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예, 뇨소. 뇨소라는 말은 소변 안에 있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산이 되고 그게 바로 뇨소가 돼서 피 속에 있는 뇨소를 콩팥에서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저 뇨소가 소변에 지린내가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인데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외부에서 있는 음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섭취가 안 되는 아미노산. 그거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다른 그런 아미노산이 한 여섯 가지가 있어. 다른 18가지의 아미노산은 실제로 그 아미노산을 안 먹어도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 먹으면 그 아미노산이, 필요한 아미노산이 간에서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섯 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의 형태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만 된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섭취가 안 된다. 또 이래 가지고 자꾸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어.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미국 그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학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전인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부추긴, 집단이 누구게? 그렇죠. 그, 목축업. 그 미국은 목축업이 막 굉장하거든요. 막 텍사스 지방 같은 데는 막, 이건 막 수십만 마리가 막, 그래서 우유하고 이제 고기 업자들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런 거를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뭐요 육식과 그 우유 마시는 것을 자꾸 어떻게 장려해가지고 많이 팔기 위하여 과학자들에게서 연구비를 대가지고 그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로비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 이런 오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뭐 소는 필수 아미노산 못 먹게. 그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려면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꼭 무슨 계란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 6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음식에는 이 6가지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쌀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쌀은 6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이제 그 쌀에 있는 필수 쌀에 있어야 될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참 중요한데 다섯 가지는 있는데 저 라이신만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이 라이신은 어떻게 섭취하냐? 그러니까 쌀밥 먹는 사람은 라이신 섭취 못하게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라이신 섭취가 안 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으면 콩 안에는 라이신이 뭐예요? 아주 많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콩에는 또 이제 뭐가 부족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데 콩에 부족한 거는 또 뭐예요? 쌀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소가 풀을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이런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만들어 놨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도 가끔씩 땡기면 먹어요. 먹는데 이제 그 삼겹살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죠. 그 기름을 또 태워서 기름을 노릇노릇하게 태울 때 거기서 여러분 파이리벤진이라는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생산되고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피하고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고기 생각이 나면 이 소고기니 뭐 닭고기니 닭고기를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못 먹겠어요. 닭 냄새가 좋고 소고기도 이 누린내가 나면 못 먹어요. 근데 소고기를 만약 먹는다면 진짜 그래서 저는 뭐 한우 뭐 마블링 뭐 이런 거 못 먹어요. 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런데 어떤 고기냐 하면 기름이 뭐예요? 없는. 그래서 소고기를 기름 없는 놈을 사가지고 뭐 그거를 무슨 살 그 소고기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 부위에 따라서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래서 뭐 치맛살 뭐 또 뭐 안창이야. 안창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치맛살은 좀 싸고 어떤 보면 기름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고기는 장조림 같은 거, 그러니까 기름 다 빼고 피 다 빼고 그래가지고 뭐 장조림 뭐 한 몇 대점이면 끝나. 고기는 이러지 마세요. 아따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시네, 그렇죠. 눈이 반짝하네요. 그 상담 시간에 고기는 절대로 못 먹십니까? 그래서 그 힘내세요. 화이팅.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생선. 이제 생선 중에 이제 어떤 생선을 권장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생선을 먹으려거든 이런 생선을 먹어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 책은 참 웃기는 책이에요. 피와 기름을 절대 먹지 말아라든가 뭐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는 괜찮은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라든가 되새김질을 하긴 하는데 굽이 갈라지는 거는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걸 다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데 이제 생선을 보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한번 들어가서 봐 보세요 여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딱 나요.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죽 무릎 뭐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게 뭔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몰라 우리 과학자 아직도 충분히 이건 뭐 누가 연구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뭐예요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늘이고 지느러미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요, 다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고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장어, 뭐 낙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더러운 바다의 더러운 것을 뭐예요?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뭐 전복 이런 거는 요즘 왜 여러분 유조선에 기름이 새 가지고 그래서 결국 해안으로 기름이 다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위들이 이제 기름이 묻으면 그 기름이 햇빛을 받고 변질이 돼 가지고 코랄이 돼요. 그럼 코랄이 바위를 이렇게 쌓아요. 근데 그럼 이제 바위를 쌓으면 그 바위 표면에 뭐 이끼도 자라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사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복이 와서 붙어가지고 그 다 빨아먹어. 그래서 뭐 홍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어떤 때는 막 기름 냄새, 석유 냄새네요. 그 걔네들이 다 청소한 게 석유라. 그래서 그런 것들 조개, 이런.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바지락,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부산 사람이라, 재첩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부산은 어릴 때, 이제 새벽이 되면 재첩국 사이소, 그러고 이거 댕겨.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대포에서도 그 모래사장이 큰데 강하구 저기 또 섬진강 강하동 다 나잖아. 그게 이제 육지에서 오염된 물이 강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모래가 이제 오염되잖아. 그 모래 청소부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다 밑바닥에, 예, 더러운 거 이제 다 청소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를 찾아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갈치 사다가 탁탁 도망내서 적새에 탁 소금 탁탁 뿌려서 고 오징어 탁, 뭐요, 삶아가지고 탁탁탁 잘라내면 하얀 게 동글동글한 거. 한번 쫄깃쫄깃하고. 근데, 이제 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건요, 그 비싼 생선들이야. 돔, 돔이, 저기, 고급들이요. 저기, 그 다음에 연어, 이제 이런, 얘들은 이제 생선들 중에 다 신사들이야. 그런 쓰레기 뭐요? 청소부들이 아니고 아주 점잖은 그런 것들이요. 뭐 우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해요. 연어를 알래스카에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서 알래스카에는 연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태평양에서 이제 그거 탁 낚아가지고 이야 그거를 쪄주는데 막 뿅 가겠더라고. 막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막,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계란, 저도 옛날에 계란 안 돼. 왜?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 먹으면 안 좋아. 이제 이랬는데, 요즘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돼가면서 참 이상하게 계란 노른자에 그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기는 많은데 계란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섭취를 해도 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올라간다는 사실이 발견. 그래서 저도 뭐 계란이 나오면 노른자에만 싹 빼고 먹고 그랬는데 계란은 역시 딱 필요한 것만 뭐예요?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그 계란 한 개가 병아리 한 마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딱 적당하게 아마 하나님이 아주 딱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딱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육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계란 안에는 이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안에는 이제 그 동물성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인데 계란 안에는 그런 건 없거든. 그런데 그래서 계란은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용서하기로 했어. 아따 좋아하네, 그죠? 그래서 계란 생각이 나면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더라도 계란으로 때우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계란은
그렇게 큰 부작용. 뭐든지 많이 막 맛있다 막 너무 많이 먹자 그러진 마세요. 그래서 계란도 막 일주일에 한두 개. 예? 뭐 어떻게 먹든지 괜찮아요. 아, 다 좋아하시네. 살만 나죠, 그렇죠? 저도 저 철저히 계란을 피해왔는데, 아, 내가 뭘 몰랐구나. 왜 과학자들이 빨리 이런 거를 연구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채식을 권장하는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도 계란은 뭐예요?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고기가 땡기면 계란으로 대체하면 그러니까 그 계란 그 하나 속에 병아리가 탁될 만큼 모든 게 적당히 탁 아마 최상급으로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럼 다른 생선들은 왜 나쁠까? 예를 들어서 막 오징어니 뭐 이런 뭐 영덕 대게니 뭐 꽃게니 뭐 조개니 새우니 이런 것들 뭐 칼치니 이런 것들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슨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접근을 그렇게 하고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답을 발견한 것 같아요. 뭐냐, 암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암을 공부하다가 이제 발암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 중에 정말 최상급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1급 중에도 뭐 2등 하려면 억울할 발암물질이 뭔가 있냐면은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말 하면 나이트로저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암 연구가들이 있었으니 이게 진짜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란 물질이 합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위장 속에 들어와서도 이게 합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이라는 물질로부터 옵니다. 염이 아질산염이 됩니다. 그럼 질산염은 어디서 오냐 하면 모든 채소로부터 옵니다. 그럼 채소 안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뉴스타트 문 닫아야지. 자, 그러니까 채소 속에 질산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아질산염이 되냐 하면 이 채소를 절였을 때 아질산염이 돼. 그러면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아민은 어디서 오냐면 이게 해물로부터 와. 예. 그 해물에 어떤 해물? 아민 함량이 많은 해물은 이렇게 꼬릿꼬릿해.
새우, 게 이런 거 좀 꼬리꼬리 하잖아요. 오징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돔하고 혹은 연어하고 조개하고 오징어, 게 아민 함량을 비교하면 막 한 100배, 200배 더 높아. 그만큼. 그래서 아민 함량이 높을수록 막 꼬리꼬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자체는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요. 그리고 아민 자체도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야. 이것이 뭐예요? 두 물질이 아질산염과 아민이 결합이 되면 이게 이제 강력한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여진 채소와 해물이 섞인, 그렇죠? 그런 음식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이지. 그럼 그게 어떤 음식이에요? 채소, 절여진 채소와, 그 다음에 해산물. 이 막 섞여 있는 거. 네? 젓갈김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젓갈김치라는 건, 젓갈이란 건 아주 뉴스타트적으로 볼 때는 안 좋소. 젓갈이란 것 자체가 채소를 강력하게 절이기 위하여 되게 짜잖아요. 짠 그 자체도 안 좋고, 매운 그 자체도 안 좋고. 그래서 이, 그래서 젓갈김치. 또는 이거를 따로 먹어도, 이 위장 속에서 만나서 아질산 아민이 형성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 많이 섭취가 되면, 간암, 위암, 식도암, 이런 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젓갈김치를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남부 해안 지방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위암, 간암이 아주 많아. 그게 이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도 이 아질산 아민 때문에 위암, 간암이 아주 많아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역시 참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런 깊은 진리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음식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먹어도 되겠네.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주류로 이렇게 건강식 채식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기린처럼 뭐예요? 뭐가 부족해지면 동물성 음식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땡기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어떤 분이 그러다 박사님 폭탄주가 땡기면 어떡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이 땡긴다든가 뭐 이런 그거는 저쪽 잡신놈들이 땡기게 해가지고 나를 자꾸 뉴스타트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내 세균,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 요즘은 식이섬유
dietary fiber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그냥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유질은 그 화학적인 구조로는 탄수화물인데 이게 이 식이섬유질을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섬유질이 그냥 탄수화물로 구성된 섬유질이 섬유질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 같은 이러한 섬유질이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묵 젤리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잼 그 이제 잼은 그게 섬유질의 일종으로서 복숭아의 당분을 어떻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식이 섬유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희한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란 것은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들어가면 뭐 하냐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섬유질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장이라는 것은 장 표면, 내면이죠. 내부 표면. 자, 이것이 장 바깥면이다. 바깥 벽이다.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찌꺼기가 어떻게 해요? 쉽게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찌꺼기가 껴서 거기서 이제 나쁜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자라. 그래서 이 장내에는 장내 세균이라는 여러 가지 세균 종류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흔히 그냥 대장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장균 한 종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균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균들은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 종류가 살고 있다면 이 다섯 각각 종류들이 그 장내 세균의 몇 프로를 차지해야 될까? 이게 딱 그래서 그 균형이 맞으면 아, 장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장내 세균 균형이 어느 때 깨지겠습니까? 술 먹을 때 깨져요. 그 다음에 또 항생제 먹을 때 깨져. 그러니까 항생제가 들어가면 좋은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 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육식하면 이런 식이섬유가 없어서 이런 데 많이 이 불순물들이 끼어가지고 그거는 나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야. 그러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확 번식을 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만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체중, 비만을 조절한 물질도 내고 또 이런 나쁜 장내 세균이 많으면 아주 나쁜 물질을 생산하고 그 나쁜 물질을 생산한 것을 그 인간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 물질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암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과 우리 건강의 문제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산균이란 것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장내 세균 중에 유산균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유산균이 제일 그 제일 많아야 돼. 근데 자꾸 엉뚱한 나쁜 세균들이 자꾸 자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들이 경쟁에 져가지고 자꾸 소수가 돼버려. 이제 그렇게 될 때 돼 있는 상태에서 유산균을 인공적으로 우리가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구르트 그렇죠. 그게 다 유산균이에요. 그 우유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유를 썩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당분이 유당. 그게 이제 썩혀지면 그게 유산. 그러니까 그 뭐가 들어가서 썩혀? 그게 유산균이 들어가서 썩힌다. 그래서 유산균을 그러니까 우유를 유산균한테 이제 주면 유산균이 이제 그거 우유를 썩혀 가지고 유산균이 많아지만 그거를 이제 먹고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이유는 다 이 식생활이 동물성 위주로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해서 지금쯤 되면 장내 세균이 저절로 어떻게 왜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못 살아. 네. 그래서 번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이 딱 균형이 맞는 건강식이 딱 들어가니까 장내 세균도 제대로 정상적인 균형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이 막 육식을 하다가 오신 분들의 특징은 뉴스타트로 오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쁜 장내 세균이 이 고기를 좋아하는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장내 세균이 너무 많아. 많은데 이제 갑자기 고기가 안 들어오고 자꾸 식물성 음식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뭐예요? 그 식이섬유도 성분상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도 그 당분이라도 먹고 살라고 식이섬유를 분해 소화해 가지고 많이 소화해서 소화한 결과 이제 탄산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뉴스타트 시작하고 한 2-3일 후부터 탄산가스 방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안 나오던 방구가 그래서 이 탄산가스 방구는 상당히 정직한 방구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뿡 끼어도 괜찮아요. 왜? 그게 탄산가스니까. 탄산가스 뭐 근데 이제 이 고기 방구는 육식 방구는 독가스입니다. 아시겠죠? 그 메탄가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 타고 여러 명 차 타고 같이 가시다가 도둑 방구 낀다 그러죠. 소리는 안 나서 그런데 막 이 냄새가 막. 그러고 시침이 딱 뛰고 누가 꼈냐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 방구는 순수한 탄산가스 방구로서 메탄가스는 이런 독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도 오 좀 나오려고 그러고 그거 좋은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 산책 중에도 한 걸음 뛰면 뿡뿡 그리고 이제 이 식이섬유 섭취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장내 장벽을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변에 섞여가지고, 이 장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다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착 내보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식만 하면 똥이 자꾸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똥이 자꾸 굵어져. 그래서 굵어지면서 똥 누는 횟수도 늡니다. 그래서 왜 이거 하루에 세 번이나 가야 되지?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나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먹던 유산균 같은 것도 더 이상 뭐예요? 먹을 필요. 뉴스타트만 잘하면요. 막 뉴스타트만 잘하면 돼. 만사가 뭐예요? 해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자신감을 탁 가지세요. 이제 뉴스타트를 안 하니까 그뭐뭐 이것도 먹어야 될 거고 저것도 먹어야 될 거고 그러면 돈 없이는 건강 못 하겠네 그럼. 절대 돈 없어도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잘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제인데 조절인데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기린도 하나님이 그 기린의 건강을 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린의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충분하냐, 부족하냐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을 아무리 뭐 천재적인 의사나 영양사들일지라도 자기 몸 속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있고 뭐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를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뭐 피검사를 뭐 맨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안 돼요. 오직 생명, 전지, 전능하신,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안 먹어도 아실 수 있는 분이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오늘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 그거를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양소의 흡수, 섭취를 조절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맛을 지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린도 영 빼먹는 데는 뼈는 침이 없던 기린도 어떻게 뼈를 먹으면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뼈를 먹고 나서 칼슘 인성분의 섭취가 충분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뼈를 먹고 싶은 뼈가 더 이상 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땡긴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생산하게 한다고 그랬었죠?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땡겨. 토마토 싫어하던 여자가 토마토 땡긴다는 얘기 했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린이 빼먹는 예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예도 있어요.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 잡지에서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자, 원숭이야. 원숭이가 이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이 식물의 잎사귀는 원숭이들이 좀태로 잘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 네. 이제 이 잎사귀를 먹한바라고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다들 몰려와서 이걸 먹는데, 이금 이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가 희한한 짓을 해요. 이 동네에 민가로 3m로 내려가가지고 뭘 하냐 하면, 이 동네 그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수철 만드는데, 거기 가서 수철 찾아요.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 왜 이것만 먹으면 왜 수철 먹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 먹한바의 잎사귀에는 어떤 독이 있는 모양이구나. 독이 있으니까 그 잎사귀가 아직 소화한다고 위장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수철 먹으면 그 독이 수체 이하여 흡수되거든요. 그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과연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 원숭이가 독이 있는지 저것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독이 있어서 해독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난데없이 뭐가 땡기도록 해? 수치 땡기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게 돼 있어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가 뭐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다 누구 몫이요? 이거 하는 거. 다 본인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옛날에 그 대우가 한창 잘 나갈 때, 대우 LA 지사, 뭐 지사장인가 하는, 그분 이제 그 멕시코 시티는 물이 참 나쁘대요. 거기 가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된통 걸렸어. 설사하고 토하고 해가지고 일주일 꼬박 호텔 방에서 그냥 빌빌하다가 이제 LA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부터 자꾸 뭐가 땡기냐면, 강냉이하고 감자가 자꾸 땡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땡기면 그 감자, 강냉이를 먹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막 그거, 먹기 싫어. 땡겨도 먹기 싫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강원도 출신이야. 강원도에 그래 가난하면 맨날 먹는 거 쌀밥 구경하기 힘들어. 뭐만 먹어야 돼? 감자하고 강냉이만 막 신물 나도록 먹어. 근데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 대학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여자를 아내와 결혼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인 보고도 딱 선언을 해버렸어. 여보, 감자하고 강냉이는 사절. 안 먹어. 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 끝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강냉이 감자가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그거 먹고 싶다는 말을 못 해. 왜?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그래서 이 남자들은 폼 잡다가 네. 먹어야 될 것도 뭐요? 뭐 먹고. 그래가지고 3일을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마그네슘 부족이야. 설사하고 토하고 이러면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해져서. 근데 그 당시에는 피검사에 마그네슘을 검사를 안 했었다. 왜? 마그네슘 부족증은 아주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막 토하고 설사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감자하고 옥수수요. 근데 그거 이제 신물 나니까 먹는다고 폼 잡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옥수수를 쪄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고 가는 거예요. 그 놈은 남아 이런 중첨금이 뭔지, 그렇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마누라한테 생겼냐면, 마누라가 남편 와이사스를 데리고 있다가, 참 마누라가 남편을 사랑해. 자꾸 남편에게 옥수수를 쪄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요. 아시겠죠? 그 우리 남편은 옥수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먹는데 그래도 자꾸 해주고 싶으면 또 해 하는 게 여자. 그런 게 있어야 남자가 삽니다. 우리 남편 절대 옥수수 안 먹는데 안 할 거야. 누군가가 자꾸 뭐예요? 내보고 옥수수 좀 해줘. 하나님은 속이 타서 마그네슘 성분을 좀 보충시켜 주려고. 근데 여자가 마누라 가보니까 아이고 그날 또 옥수수가 세일이야. 싱싱한 옥수수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오늘은 옥수수를 찌면 또 뭐요? 꼭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같아. 아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지금 어디쯤 와? 남편 딱 들어오면 뭐예요? 도착하면 김 펄펄 나는 옥수수를 깔고 어디쯤 와? 그래서 이제 부인이 탁 해서 남편이 딱 도착해요. 짜잔 하고 옥수수 나오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게? 부인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았게?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인 보고 뭐예요? 옥수수. 만약 부인이 남편 미워하면 옥수수 해놨겠어? 언제쯤 이혼 서류를 꾸밀까? 이래서 하면 옥수수 생각,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나게 해도 슈퍼 가지도 않아요. 남편 전화하면 뭐야, 먹고 들어오라 그러고, 막, 그러지. 뭐 찔리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건강 세미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왔어. 그래서 이 땡기는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다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네, 정신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더 많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럼 보세요. 원숭이 뭐 이거 원숭이도
응? 보세요. 순 먹는 거 뭐, 교회 나갑니까, 원숭이? 기린이 뭐, 교회 나갑니까? 그 하나님은 탁, 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다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건강식의 핵심은, 건강식 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식은 최고의 건강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어, 예. 네?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태색이 온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이제, 그런 거를 일리가 있다고 그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똥 못 누던 변비 있는 사람들이 섬유질 때문에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저도 뉴스타트 몰랐을 때 그런 소리 했어요, 환자한테. 그런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장폐색이 온 얘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위암 환자들, 이제, 여러분, 2부 세미나 때, 이제, 그, 박광명 씨라는 분이, 그, 위를 완전히 절제했죠. 이제, 그, 회복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위를 절제하고 나면 또 병원에서는 뭐요? 아, 어? 조금씩 먹으라. 조금씩 하루에 뭐, 6번, 7번씩 막 먹으라. 그거 안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막, 왜? 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꼭 씹어서 내가 느낀 만큼, 아, 적당하다 먹은 만큼 이렇게 뉴 스타트 식으로 충분한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그게 이제 위장에서 무슨 필요를 느껴요? 위장이 어떻게? 예. 네. 위장이 다 떨어져 나가도 새 위장이 생기려야 될 필요를 느껴.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새 위장 같은 게 딱 생겨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세 끼? 그래서 완전히 소화기 계통이 정상화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장에도, 줄기세포, 그 재생시키는. 그래서, 예, 또 하나님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장세포, 위장세포, 이게 다 사촌간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조금만 변형시키면 위장세포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 푹 놓으시고 뉴스타트만 잘 하시는 한 그렇게 돼야 위장도 다시 빨리 생기고 소화력도 더 좋아지고 그럼 항상 그러면 아, 조금 먹으려도 돼. 이러면 막 항상 스트레스야. 그 위장에다가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예. 봄이 되면 지천에 있는 그 식물 같은 걸로 산 야초, 뭐, 발효.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 하여튼 막 그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좋을 거 하나도 뭐예요? 없다. 뭐, 산 야초, 뭐, 조금 뭐, 발효. 그게 결국
화료 설탕물이 되는 거지, 그 안에 무슨 그 산야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녹아들어서 뭐 이렇게 구라를 막 칩니다. 그런 거 연구된 적이 없어. 다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중요하다. 아, 효소. 미국말로 엔자임이라 그래요. 이 효소라는 것은 우리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데, 그 식물 속에 있는 효소, 동물 속에 있는 효소, 이 효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면 이 효소를, 이 중요한 효소가 어디서 생산되냐면 그 효소 생산 전문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만 켜지면, 내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효소가 부족해져. 그래서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아서 그 효소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면 효소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효소를 먹어야 된다. 아니야. 건강식하고 유전자 켜지면 그 건강식을 원료로 해서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 하지 마세요. 저 손해야. 나중에 필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비타민C, 알약을 사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이런 식으로 먹으면 뭐요? 비타민C를 떡을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비타민C가 좋다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타민C일지라도 너무 필요 없는 양을 과량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발표가 나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그래서 비타민 C를 막 약국에 가서 막 사 먹고 하다가 이게 2001년 신문이에요. 18년 전에 조선일보에 탁 이게 나왔어. 나오니까 아마 아무도 안 사먹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고 하면, 우리가 어저께 배운 베타카로틴. 그렇죠? 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많이 하면 폐암 예방이 된다. 는 또 소문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이 베타카로테인을 추출해가지고 알약을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폐암. 미국에서는 제일 고민, 많이 발생하는 암이 폐암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약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정부에서. 이게 식품 보조제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다라는 약품 차원으로 승격이 되면 뭐 한 10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테인 섭취가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는 보고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폐암에 예방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일이 뭐예요? 없다. 그거를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이
2만 명 이제 실험 대상을 잡아가지고 이쪽 만 명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공급을 하고 이쪽에는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공급해가지고 과연 이쪽 팀이 10년 후에 폐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었는지 그거를 증명이 되면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승격을 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신났죠. 자, 연구해 보자. 틀림없이 그럴 거다. 틀림없이 증명될 것이다. 하다가 그 이제 미국 이제 그 식약청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 무슨 검사도 해라. 무슨 EP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무슨 뭐 어떤 경우에는 MRI 찍고 뭐 그러니까 이 여러분 2만 명을 대상으로 맨날 전화하고 편지하고 와서 피 뽑고 그 연구 과정에 들어가는 인력이 막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막 연구 개발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년째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이거 하다가는 본전도 뭐요? 못 빼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재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이 6년 동안 해온 요 결과로 판단하자.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좋다. 그럼 해보자. 그런데, 그 현저한 증명이 나타났다면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여기는 total mortality 폐암에 걸려서 뭐요 죽는 퍼센트 1년 후에 5%가 죽었다. 혹은 2년 후에 뭐 10%가 죽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밀가루 알약 먹는 사람들은 이 보라색. 베타카로틴 알약 먹는 사람은 뭐예요? 이 초록색. 횟수가 지나갈수록 누가 더 많이 죽소? 거꾸로 나와버린 거야! 차,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지속, 지속. 그래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폐암 뭐요 유발을 증가시켜. 왜 그럴까? 쓸데없는 거 자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런 알약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섭취한다. 그러면 자 귤에 베타카로틴 많다. 그럼 벌써 뭐예요? 벌써 눈으로 보는 것부터 뭐예요? 아이고 이쁘다 먹음직하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향기도 좋다. 이러면서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까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귤 깔 때 기분 안 좋습니까? 까면은 엔돌핀도 나오고 그러면서 T세포 유전자도 켜지기 시작하고 그게 다 영적 에너지야. 자꾸 그 베타카로틴이 물질에만 연연하지 뭐예요?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까면서 향기도 좋다. 침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 유전자가 내 몸 안에 다 켜진다는 거야. 아직 먹지도 뭐예요?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한 입 또 맛도 좋아. 아이고 달콤하다. 그럼 유전자 더 켜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베타카로틴이 흡수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베타카로틴 알야? 알약 하나. 아, 이 알약 한 개, 귤 한 개 있는 베타카로틴 50배가 있대. 웃기지 마셔. 50배 있겠지. 그런데 그 50배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야? 그만한 양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귤 하나가 나한테, 예, 느끼게 하는 그런 뜻의 진선미의 공급이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척 하면 안 돼. 뭐가 뭐가 좋아. 그래서 뭐 하나라도 뭐요. 그래서 참외가 나면, 향기가 좋다. 그래서 다 그렇게 느끼면서, 진선미를 느끼면서, 먹는 그런 식생활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